항저우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다시 중국행. 이번에는 베이징입니다. 대한항공으로 가고요. 앞엔 모르는 사람이 지롱. 쇼츠로 찍어올까 하다가 매번 분량 조절 실패해서 이번엔 롱콩으로 갑니다. 오, 옆자리 쭉 빈 거 개꿀. 기내식은 맛있어. 어제까지 비 많이 왔다던데 하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구름 보니까 솜사탕도 땡깁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처음 만난 자동차는 전기 카트. 중국 경찰인 공항이 진짜 우리나라의 두 배 정도로 자주 보입니다. 뭔가 경찰을 자주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안심되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만난 한국 소주. 아직 공항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한국이 그립고 막 국뽕이 막 차고 막. 베이징 공항은 대륙답게 엄청 컸어요. 빨리 나가서 중국차 다 리뷰할 거야. 셀카봉 들고 씩씩하게 출발했는데 뭐야 비 온다. 버스로 숙소까지 이동한다는데 우와 버스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저기요 버스 옆에 저 서 있는 거 한 번만 찍어주실래요? 라고 뭔가 사진 잘 찍게 생긴 모르는 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엄청나게 높은 계단을 등산하듯 올라가 보니 1층 버스인데 약간 필로티 주차장 건물 같은 느낌의 버스였어요. 아래는 짐 짓는 공간이 엄청 넓고요. 위가 천장이 낮은 탑승 공간이었는데요. 와, 베이징에 계속 비 왔다던데 저는 뭐 날씨 요정이니까 이 비도 곧 그치겠죠?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조절을 보려고 했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잘 안 된다. 드디어 호텔 도착! 경비를 아끼려고 살짝 도심에서 벗어난 곳으로 숙소를 잡았는데요.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앞으로 며칠간 룸메이트를 할 한국인 동생도 만났습니다. 잘 부탁해! 베이징 택시 색깔 예쁘네요. 이 차량은 EU5입니다. 베이징 자동차 그룹의 세단 전기차고요. 택시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자면 이곳 베이징의 남동부 경제기술개발특구에는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던데 아직 이곳은 택시 운전 기사님이 계시네요. 참고로 자율주행 택시도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조 역할을 하고 운전대에 거의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베이징 오면 자율주행 택시부터 타보고 싶었는데 저는 외국인이라 그걸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앱을 구동해서 차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게 원칙적으로 외국인 가입이 안 된대요. 아무튼 일반 택시에 비해서 꽤 싸다고 하니까 궁금합니다. 다음에 다시 베이징 오면 탈 수 있을까요? 택시를 타고 왕푸징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버스를 꽤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중국은 시외버스 강국입니다. 사실 품질이 떨어질 순 있지만 버스 노선이 촘촘하고 안 가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륙이 넓다 보니까 시외버스가 발달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참, 중국 버스에는 아직까지도 안내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얼짱 버스 안내양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오, 진짜 이쁘긴 하네요. 요즘에도 중국 버스 중에 일부는 안내양이 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버스를 유심히 봤거든요. 안내양은 못 봤는데 안내군이 있더라고요. 이거 자세히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최선입니다. 아무튼 이 버스 안내군이 재밌는 일을 하던데 차선을 변경하거나 하면 창밖으로 흰 장갑 낀 손을 내밀어서 표시를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깜빡이 키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도로는 넓은데 무단횡단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됐지만 글을 못 읽는 사람도 많고 뭐 표를 끊기 어려운 정류장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안내군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스 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일도 하고 있대요. 생각보다 중국에는 특이한 승객도 많고 무조건 막 타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자, 택시로 30분을 달려서 도착한 왕푸징은 한국의 명동거리 느낌인데요.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길은 넓고 자동차 전시장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요 대형 전광판. 와, 입체적이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서서 구경했어요. 그리고 전광판 아래에 아이스 몬스터에서 망고빙수 하나 사서 후루룩 했습니다. 아, 진짜 망고빙수 이거 너무너무 강추합니다. 매일 먹었어요. 자, 다음엔 어딜 가볼까요? 이상 베이징에서 이아나였습니다. 자이 아나.